여기는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 김시현입니다. 부국장 윤효가입니다. 우리 IBS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대표 대학 언론 방송국으로서 2018년 9월 11일에 공식적으로 개국한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IBS는 글로벌 소통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하고자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와 깨끗한 뉴스 제작을 위해 모든 구호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IBS에서는 캠퍼스 내의 소식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관심사와 이슈화된 주제를 토대로 기사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캠퍼스 내의 소식을 다룬다는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등을 삽입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게 해주는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질 높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 취재가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송출을 위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작성된 기사의 순서에 맞게 영상을 편집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래프나 표와 같은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디자인합니다. 뉴스에서 영상이 가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큰 만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방송국 내에서 제작하는 예능 콘텐츠의 의도나 연출에 적합하게 그래픽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IBS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에 기사를 다듬어 아나운서 대본을 작성합니다. 프롬프터와 큐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대본을 읽는 속도에 맞추어 프롬프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호흡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 이후 송출팀과의 리허설을 통해 기사 보도의 순서와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화면과 기사 그리고 아나운서의 대사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기사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고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메인 PD는 뉴스 송출을 준비하고 실시간 방송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습니다. 우리 IBS는 글로벌 최초로 4K UHD NRCS를 도입 및 활용하여 실시간 뉴스를 송출합니다. 모든 국원들이 함께 협업하여 완성한 뉴스 콘텐츠들을 취합하여 송출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막과 헤드라인, 그래픽 등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IBS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로스의 오버드라이브 솔루션에 의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로스 패키지는 스위처, 엑스프레션, 트리아 서버, 캔봇, 인셉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통해 사전에 방송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수정하여 완성도 높은 뉴스를 송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은 다양한 언어로 캠퍼스 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유용한 정보의 전달과 양질의 신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캠퍼스 내 문화 교류와 캠퍼스 활성화에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 IBS는 방송국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글로벌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캠퍼스 활성화 선도에 앞장서려 합니다. 이에 앞서 2021학년도 5학기부터 함께 방송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수습국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IBS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감사합니다.